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부름받은 여종들 머리 위에 저희들이 손을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 능력의 손, 권능의 손을 들어 저들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저들이 살아온 생애 가운데 가장 귀한 날입니다. 주님이 기름 부으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심으로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새 이름을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귀한 권사의 직분을 받은 저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온 세계에 복의 근원 만드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종들 위해 복의 근원 만들어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죄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씻어 눈보다 영달보다 더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와 저주는 떠나가게 하여 주소서. 사망권세 계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와 저희 집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저와 저희 집을 영원히 다스려 주옵소서. 저들의 가는 길 평생 동안 동행하여 주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어디를 가서 무엇을 일하고 무슨 손으로 잡는 것마다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어머니 리브가와 같이 천만인의 어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우러러보고 사랑받고 존경하는 아내가 되고 믿음의 어머니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희생하며 섬김에 나갈 때 주여 저들의 평생을 장수하고 하늘에서 땅에서 그 축복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자손들이 모두 세계 열방을 다스리는 축복된 자녀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할지어다. 이제부터 마음대에 복을 내려주시고 영광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악수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